사가정역 3번 출구로 와서 면목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사가정역이 있는 곳은 중랑구 면목동인데요. 사가정이라는 이름은 조선 초기 문신인 서거정의 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점심 약속도 있어서 왔다가 동네도 둘러볼 겸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가에도 여러 상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면목시장 입구가 보입니다. 이제 시장 골목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다니기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길가로 빠질 수 있는 출입구도 있습니다. 1차선 도로를 건너면 다시 시장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시장 골목 탐방을 이어갑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편의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다시 입구로 가려고 하는데요. 가는 길에 오거리 공원이라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355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시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장 골목을 지나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식사할 곳은 바운의 나주곰탕입니다. 소머리 국밥으로 식사를 했고 만두와 편육도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상으로 면목시장이었습니다.